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KB증권의 투자 콘텐츠 팀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보고 계신지, 뭐 최근에 뭐 AR, VR,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. 부장님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? 아, 네. 저도 그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이런 모든 이런 업체들을 핸드셋 부품업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실제 그 핸드셋 부품업체들이 조금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실제 뭐 핸드셋에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애플과 삼성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애플의 이런 생산 계획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애플이 내년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 이런 목표치가 올해 1억 3천만 대보다 30% 높이 1억 7천만 대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을 부품업체에 알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부품업체들한테는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애플 XR 기기 출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의 이런 기기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매력이 많이 강화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하드웨어 사용 중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런과 그리고 그 카메라 이런 탑재량 증가의 등을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바로 LG노텍, BH, 그리고 PI 첨단 소재, 그리고 인옥 첨단 소재들한테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2019년 이후에 조금 섹터 쪽이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. IT 부품 이런 섹터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삼성전자의 이런 전략이 변화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의 이런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25% 이상의 증산이 지금 현재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밸류체인 또한 이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또 XR 등의 이런 기술 변화가 이런 나타나면서 수혜 업체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를 점점 높여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XR 기기 이런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과 연관되어 있는 메타버스 기기들 지난주부터 다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요. 자, 그럼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볼까요? 아, 저는 LG 이노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승자의 과실을 누릴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. 실제 지금 주가에서도 많이 과실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의 기대 이상의 이익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모듈 이런 조립 업체지만 21년과 22년 ROE가 각각 30%와 22%에 이를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수익성 자체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 이 수익성 같은 경우는 10년간 스마트폰 이런 카메라의 이런 캐파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과실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광학 제품에서 조립 수율이 확보 계속해서 확보하는데도 지금 현재 차별화된 이런 기술 경험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고객사의 이런 견조한 판매 동향과 그리고 고객사의 확고한 입지를 지금 현재 생각을 하면 내년에 수익 자체가 더 많이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22년도에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